영어 공부의 기적, 잠자기 전 5분이면 됩니다. 5분 떠나자, 어떻게 5분 갖고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효과가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요? 자기 전에. 자기 엄청 바쁜데 우리가. 왜냐면 자기 전에 봤던 게 잠자면서 사람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돼요. 오늘 뭐 공부하거나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자기 전에 뭐 5분, 10분만이라도 잠깐 훑어보고 이제 자면은 네. 훨씬 효과적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네. 자기 전에 봤던 거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정말 그렇죠? 나 너무 혹하는 게 제가 아이돌 영상을 맨날 자기 전에 맨날 보다가 자거든요.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또 그 아이돌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진이다. 너무 진이야. 신기하다 이거. 야. 나도 자기 전에 먹방을 그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먹어야지. 그게 저게 되새김처럼. 그래. 너무 신기하네. 다들 대단하시네. 괜히 빗의 MC가 아니네요. 한 시간도 먹방 봐요. 한 시간은. 다음에. 어원 33개로 영단어 14,000개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약간 좀. 14,000개요? 실제로 미네소타 대학에 제임스 아이삭 브라운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어원을 연구했는데 영어에서 주요 어원 33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몇 개냐면 무려 14,000개예요. 진짜? 14,000개. 이게 공신들은 단어를 외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하.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제가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아마 뜻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자. 있어요, 저희가. 왜 다 안 나오고 왜 다 안 나오고 이름 들은 알아요. 예. 캐피탈. 좋아요. 네. 돈 빌리는데. 이게... 캐피탈 돈 많이 빌리는데. 3문이면 뭔 소리예요. 바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학생들이 제일 단어 암기에서 어려워하는 게 다이어예요. 네? 다이어. 그러니까 뜻이 다이어. 여러 개예요. 다이어. 죽다. 죽는 줄 알고. 캐피탈 잘못 쓰면 죽어. 우리 술을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캐피탈 쓰면 죽거든요. 공신 우리 가능할까요? 우리 가르치실 수 있겠어요? 말하기도 다 된다면서요? 안 된다면서요? 가능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분들 달라져 있어요. 자 이게 뜻이 다섯 개예요. 자본이란 뜻이 있어요. 수도란 뜻도 있고요. 개문자란 뜻도 있고 사형이란 뜻도 있고요. 사형이요? 사형? 네, 사형. 다이어 맞네. 맞췄네. 사형이라니까. 영 모르는 건 아니다. 그래요. 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빨라요. 영 모르는다. 지금 좀 빡친 것 같아요. 뭐야. 우리가 가르쳐야지 공부의 신이지. 공부 잘하면 다 가르치면 그게 공부의 신이야. 그냥 나도 너 공부 잘하는데? 이걸 공신은 어떻게 하냐면 예. 어원을 봐요. 자, 이거의 어원이 뭐냐면 예. 캡이에요. 자, 캡이 뭐죠? 모자? 모자. 모자 알고 있네요. 모자 있죠. 잘하네. 캡이 모자구나. 나도 알지. 캡모자. 자, 이 캡의 어원이 뭐냐면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아, 머리짱. 머리. 아, 모자가 아니에요? 머리이기 때문에 뜻이 모자란 뜻을 갖게 된 거예요. 머리에 쓰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뜻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캡숑이었어 머리였어 머리였어 그거요? 머리였어 그거요? 아, 많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아, 왜 주먹을 풀어?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계신데. 어떻게 얼차려 안 돼? 선생님 아까부터 주먹 쥐고 계셨어요.